여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저 한국민법전의 법원으로서의 로마법은 사실 제가 로마 대학에 있을 때 한국 로마법과 한국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제목이었습니다. 로마 대학에서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Diritto Romano come fontes juris de codice civile coriano 해서 이 제목은 본래가 로마 대학에서 발표하려고 했던 그 구상했던 제목인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여기에 나와 오늘 강의는 대체로 제가 스토리아 델 드리토 로마노라 해서 로마 법사를 저술을 해서 지금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아마 내년쯤에는 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발췌해서 여기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법의 역사적 의문과 한국민법전의 법원으로서의 로마법 두 문제를 짧은 시간에 30분 시간에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해서 로마법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모두 원고를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민법전의 법원으로서의 로마법도 굉장히 간단하게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문제만을 다룰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한국민법의 역사적 기초가 되는 로마법의 대부분은 법무관의 재판권 행사와 법학자의 학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도로서 거의 실정법적인 법원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계약법이란다든가 따라서 로마에서 기원전 510년부터 기원후 98년 하드리아누스까지 민회에서 입법이 행해져서 그총 입법이 796개입니다. 이 중에서 민법은 극소수에 불과해서 한 30개나 40개 정도에 불과하고 그러면 모두가 공법제도에 관한 그러한 법률이죠. 그래서 사법에 관한 민회 제정법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일의 그 슐츠라고 하는 교수가 로마에는 법의 천재이지 입법의 천재가 아니다 하는 말은 바로 여기서 600년간에 700개 정도의 법을 만들었다면 1년에 하나 정도 반밖에는 되지 않죠. 그러면 모든 법이 재판권 행사와 법무관의 학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민법의 그 간접법은 기원전 450년에 12판법이라죠. 12판법을 위시해서 민회의 법률 원론 의결을 중심으로 로마법과 현행법과의 상호 관계를 한번 개관할까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민법 총칙에서 민법의 통칙 규정인 관습법의 보충성. 관습법에는 세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으면 실정법에 우선하는 관습법, 실정법과 대등한 효력의 관습법, 실정법의 보충적 효력이 있는 관습법인데 우리나라는 세 번째 실정법의 보충적 효력으로서의 관습법, 로마법에 있어서의 관습법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중세 예르만법에 있어서는 관습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으나 이미 로마법에서는 그 12판법의 관습법을 모두 끌어들여서 법전화해서 로마법상의 관습법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이 우리 1960년대 한국 입법자의 천재적인 발상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가 신의는 수평적 대등관계의 당사자 간의 법률이고 이 성실은 맞으면 상하 종속과 수직적 종속관계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성실한 태도라든가 맞으면 영주와 봉신이란다든가 주군과 가사 또는 사장과 직원 맞으면 선생과 학생 이러한 그 상호관계에서 일종의 수직적 종속관계 그런 복종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맞으면 이 성실은 하급자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그 법률이지 상급자에게 성실 그것은 아닙니다. 상급자 어디까지나 아랫사람이 성실한 태도, 성실한 행위에 대해서 그 보상으로서 보호를 한다든가 또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든가 이런 상호간의 대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실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이 신의 성실의 원칙, 즉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시민법을 이와 단체법적인 공동체 사상의 법률을 동시에 집어넣는 아주 그러한 탁월한 그러한 입법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총칙의 일반 원리인 권리 능력이라든가 행위 능력, 미성년자의 보호와 후변, 법률행위의 착오와 사기, 강박, 대리, 무효와 조건, 기타, 부담 모두가 로마법에서 개별적 사안을 중심으로 발달한 법원리를 근세의 자연법 사상이 이것을 제도적으로 일반화해서 자연법론이 추상적으로 일반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의 발달 과정은 구체적 사안법에서 추상적으로의 발전 과정이라서 현대의 casuistic to abstraction이라고는 이란 말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신이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민법의 총칙에서
중요한 로마 법원과 민법 소주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법원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20년경에 후원인 지명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치는 유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티디아 대 두토레 난도 해가지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미성년자와 여성의 후견인을 지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정 후견인도 없을 때에는 법무관이 후견인을 지명해라. 이 규정은 우리 현행 민법 936조에 상당하는 법원에서 후견인 지명권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원전 200년에 미성년자에 대한 사기 행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성년자를 거래 상대방의 금융 행위에서 보호해서 상대방의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미성년자는 여기에서 마지막 항변을 제기해서 미성년자 사기에 관한 본법에 항변을 제기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법 어떤 것을 무효로 규정해도 해도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방이 청구할 때 이 법에 항변을 통해 가지고 청구를 거절하는 이런 법 기술적인 방법을 쓴 것이 로마법의 특징입니다. 이 110조의 취소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행위 증서와 관련해서 기원은 61년에 문서 위조 방지에 관한 네로의 원론 의결이죠. 네로 황제의 원론 의결. 네로 황제가 원로원에 제안해서 원로원에서 의결한 것을 갖다 네로 황제의 원로원 의결이죠. 모든 법률행위 증서는 2매 이상을 작성해야 한다 했습니다. 법률행위 증서 한 장은 효력이 없다. 다만 유언증서나 사인행위 유언증서 작성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오늘날의 모든 법률문서를 작성해서 당사자 양둘이 모두가 갖게 하는 이러한 제도가 아마 여기서부터 기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450년, 기원전 450년 12판법에서 부동산의 사용 취득 기간은 2년. 이거 취득 시효가 해당, 취득 시효가 해당이죠. 시효 취득이죠. 2년. 동산은 1년입니다. 민법 245조 이하가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또한 6판 3절에서 도품은 시효 취득, 사용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이미 450년 전, 기원전 450년 전에 명시했습니다. 제가 한국 민법전을 비유법을 쓰면서 한국 민법에 관해서 한국 민법전에 관해서 비교법에 수록한 것이 한국 제가 혼자서 한국 법사 개설이라고 해서 한 1년 반을 고서 한국 법학자 박병호 교수를 비롯해서 여기 한국 법학자들이 쓴 모든 문헌을 정리해 가지고 한국 법제사를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혹 우리 시민법 원리가 있는가, 시효제도가 같은가 있는가, 마침 민사 책임의 개별화 무슨 어떤 법리가 있나 발견했는데 거의 찾을 수가 없이 모두가 제도적인 설명으로 일관하고 이제 구체적인 사법상의 법률 얘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3절에서 도품의 사용 수익의 대체가 될 수 없다. 여기에서 도품과 관련해서 맞으면 선의 취득과 악의 취득에서 취득 시에 선의는 사후악의는 취득 시에 선의를 해야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법률로 나오죠. 설사 취득했을 때 그것이 빌린 물건인 맞으면 양도인의 소유가 아니면 몰랐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을 알았을지 하더라도 취득 시에 선의는 사후악의는 취득 시에 선의를 해야지 않는다는 여기서 법률이 나오게 되죠. 또한 12조는 빈문의 자유적 흐름을 지어야 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했으며 우리 민법 221조에 이거에 해당됩니다. 우수 저지 소송이라고 그러죠. 과수의 주인은 인접지에 따라진 과실을 격일로 수집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상국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문제가 늘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그러죠. 마지막 왕대추나무가 이웃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누구 것이냐 하는 문제가 기르만법과 로마법은 입장을 달리하죠. 로마법에서는 원물이죠. 그러나 기르만법에서는 그 나뭇가지로 시끄러움을 당하는 자는 단맛도 봐야 한다 해서 떨어진 과실은 인접지의 소유자가 모두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겠는가? 이 문제 가지고 사또한테 찾아갔을 때 사또가 예의 이웃 간에 그런 가지고 싸우냐고 호령을 해서 내쫓았는지, 그 다음에 설사 경기도 여기에 관찰사가 맞으면 원문의 소유자로 판결을 했을 경우에 함흥에 있는 함흥 목사도 그렇게 판결을 했겠는가? 도무지가 이게 알 수가 없는 것이 그 2000년, 3000년 살았다는 게 이게 뭐 현행법 제도에서 한국인이 이 땅에서 2000년, 3000년 살았다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현대 민법전이 그거죠. 앞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문제는 제도적 단절과 의식의 연속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역시 이 마찬가지 혼란에 부딪히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경계로 넘으면 나뭇가지의 절단이 또 문제야. 경계를 넘으면 나뭇가지의 절단. 상경광에서 문제가 되죠. 우리는 어떻게 깨는 거 아니고, 우리? 나뭇가지가 자꾸 이곳에서 넘어왔을 때, 그게 분쟁이 도대체 없었는가. 한국 법사를 보면 신선이 살았던 것 같이 사람이 산 것 같지가 않네. 하나도 분쟁 사건을 볼 수가 없어요. 어? 그것도 또 4돈 돼가면 4돈. 예의 이웃간에 네 하는 짓거리가 그건 뭐 나뭇가지가 뭐 어쨌다고. 어?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서 내쫓았는지 어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수의 주인은 인접시에 달아진 과실을 격일로 수입하라. 이웃집에서 매일같이 아심조적으로 와서 과실을 어디다 뚫고 들어오니까 시끄러워서 법무관에게 출입금지, 제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민사소송의 가처분 제도라든가 특심명령 이런 제도가 모두 로마법에 법무관이 법률 구제 절차에서 발동되는 그러한 일종의 사법행정명령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매일은 안 되고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주사라. 이런 법무관의 명령에 따라서 격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2조 1항에 여기서 과실 문제가 나옵니다. 공화정 초기에 그 광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관한 문제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민법 268조죠. 우리는 공유물을 어떻게 처리했겠는가? 우리는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는가? 공유물 분할 청구했을 때 어떤 당사 간의 약정이 없으면은 균분 분분 우리가 저 조합재산에서 당사자 간의 조합지분에 대한 그 수익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균분한 것으로 본다 하는 이란 마치 로마법의 추정이라든가 의제 준용 이것이 하나의 법 기술로서 발전한 것이죠. 기원리 129년에 원로의 의견은 상속인 없는 재산의 국고 위속을 결정을 했어요. 오늘날에 우리 252조죠. 여기서 나온 문제가 상속인 없는 그런 그 재산의 선의와 악의 취득 문제가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취득은 현존이 이게 한눈에서 반하리라. 악의 취득자는 재물뿐 아니라 목적물의 훼손, 멸실, 취득한 과실 이런 데는 모두 배상을 지키는 선의 악의에 대한 맞은 반한 범위를 차이가 바로 이 원론 의견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기원은 44년과 55년에 건물 파괴 금지에 관한 원론 의견이죠. 건물을 파괴해서 채집한 건축자재를 무슨 집을 사는데 그 살려고 산 게 아니라 그 집을 허물어서 거기에 건축자재를 끌어들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이 집을 사는 이란이 많았습니다. 거래행위를 무효로 제지하는 한편 취득자를 취득가에게 200의 벌금으로 제지를 해버렸습니다. 오늘날에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로마에서 일찍 도시생활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도시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여기서 제기되죠. 그 다음에 채권법이죠. 채권법에 미친 로마법의 영향은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이는 시민법계의 양대 주축을 이루고 있는 프랑스법과 독일민법을 계약법의 일반원 이론이었다든가 약정 채권과 법정 채권, 불법행위법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로마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에서는 이미 11세기, 12세기부터 마치 관습법에 대한 편찬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제대 관습법은 마치 거래행위가 없는데 거래법이 발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독일이나 불란서에서의 거래행위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거래에 비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도시 중심에 간단한 시장에서의 거래가 있을 뿐이지 마치 대외무역이라든가 로마 제국에서 진흥연한 무역에서 벌어지는 그런 무역과는 전혀 상거래의 규모가 다르니까 맞으면 실체가 없는데 그 규범이 발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로마법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런데 로마 제거법은 형평과 신식에 기초한 법무관의 재판활동과 법학자의 법률 구성을 통하여 발달한 제도로서 입법적 개입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입법적 개입은 사회 경제적 병폐를 재개하기 위한 고르대금과 채무자의 사회행위죠. 오늘 채권자 사회행위죠. 그 다음에 보증행위 이 세 가지밖에는 민법에 이미 개입하지를 않았습니다. 민법 608조에 관련된 법규정으로서 시판부 고르대금을 억제해서 고르대금, 로마에서도 시장경제지사에서 고르대금에 아주 성내했던 겁니다. 법정 이자 규정을 위반한 약정을 무효로 제재하는 한편 채권자를 취득한 이자의 400의 벌금으로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0의 벌금은 강도 소권, 강도한테 받아내는 소권입니다. 철도가 200, 강도가 400이지. 따라서 고르대금 업장을 쓰든 맞으면 강도로 봤다는 이런 얘기가 여기 출원이 되겠죠. 고르대금 업장을 강도와 동시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기원전 360조에 타인의 금전 채무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는 채무를 3년 분할부로 변제할 수 있으며 맞으면 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긴급조치의 법이 많이 나오게 되죠. 채무를 3년 분할로 변제할 수 있으면 이미 지급한 이자액을 원금에서 공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채무자의 구제를 위한 그런 법적 조치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367년에 법정 이율 인하에 관한 법률
법정 이율을 반으로 줄여 10%, 연 10%. 로마 달력상 1년은 10개월이지 12개월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이걸 갖다가 5%, 10%, 5%로 인하를 했습니다. 기원전 342년에 골대금 금지법이 제정이 되었고, 기원전 326년에 채무자 업류 금지법이죠.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갖지 않는 채권자가 대인 집행을 해버리는 거죠. 잡아다가 집안에다가 그저 족쇄를 갖다가 억류해서 노예로 취급하는 채권자 대인 집행을 금지한 것이 바로 이 326년입니다. 고류의 금전 소비 대체가 성행하고 파산자가 속출해서 로마 부유층의 저택은 채무에 감옥을 이뤘다 하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경제 질서에서 골채무에는 로마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별 차이가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기원은 47년에 가장권에 종속된 가나안의 금전 채무에 관한 법률, 가장권에 종속된 가나안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돈 물어내라. 맞아, 옛날에 그저 중고등학생에 카드를 남발하잖아. 카드에서 카드 줘가지고 카드 쓰면 부모한테 돈 받아내는 아마 이런 식이었던지. 지불 능력이 없는 가나안에 대한 금전 소비자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벌금형으로 제재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기원은 69년에 79년에 마체도니아 원론 의결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금전 소비자를 금하는 거죠. 이 마체도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돈을 어떻게 골대고 어째 돈을 굉장히 빌려서 아마 그 시라베 그리스의 무리한테 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돈을 낭비해가지고 빚을 잔뜩 져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니까 얼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아버지를 죽였어요. 로마 원로원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가나안에게 소비대차 금한다 해가지고 소비대차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채무자는 맞으면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맞으면 채무자는 원로원의결의 항변을 통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거죠. 무효로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사실상 무효로 해놓고서는 모두가 항변을 통해서 실효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맞아요. 상속법상의 상속 변제 채무를 위해서 아니면 아버지 사회.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뭐냐? 맞아, 법적 효력이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문제가 나오죠. 이 미성년자에게 여기서 로마법에서 미성년자면 17살 이상 25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17살이면 군대 징집 연령이죠. 군대 복무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로마 인구의 감소가 이런 데도 문제가 되지만, 근데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가난에게도 대급업자한테 돈을 주지 않아가지고 아주 그 사회적 폐해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법은 시장 경제 질서의 장벽을 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또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오늘날에 각종의 통제법이 나오는데 역시 그 한계가 여기서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가 기원전 367년에 과 기원은 447년 이르기까지 약 400년간 고르쇠에 관한 법률이지 무려 28개나 제정이 되었어요. 28개 고르쇠만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로마의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빈부의 격차가 고르쇠로 인한 사회경제 병폐가 극심했음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날도 대학생들이 은행에서 돈 못 구면 모두가 사채시장에 가가지고 모두 상당 곤란을 처하는 모양인데 아마 이러한 현상이 로마 사회에서 벌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민법 406조의 채권자 취소권, 우리 대법원 판결은 채권자 취소권이 거의 일반 조항 해버렸어요. 대위권과 취소권이 그냥 완전히 판례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와 근데 여기죠. 기원은 117년에 138년에 채권자 사회를 위한 노예해방에 관한 원론 의결이죠. 채무자의 노예해방을 무효로 제재했어요. 이 채무자가 빚을 잔뜩 지고 노예를 가지고 있는데 노예를 처벌해서 빚을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해방해서 스스로 무자력하게 빠진 다음에 나 돈 없다 하고 나갔다. 이것이 채권자 사행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의 기원은 바로 이 노예 해방에 관한 원론 의결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또한 상속이 없는 피해방이죠. 피해방이라는 것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유산은 시민법상 그 보호자에게 귀속되는 거죠. 보호자는 자기를 해방해 준 사람을 보호자. 맞은 노예가 해방됐다고 해도 완전히 자유인이 되는 건지 아니야. 주인의 전 주인의 자기를 해방한 전 주인에 대해서 존경의무, 노무 제공의무, 선물, 맞은 주기적으로 추석이 무추석되면서 사과상계도 갖다줄 그런 선물을 제공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해방자인 보호자는 그 해방된 노예를 어디가다 장사미천이라든가 정벌한다든가 뭐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먹고 살도록 해준 것이 해방한 노예의 주인의 의무죠. 채무자인 노예 해방을 제재, 무효로 제재했죠. 맞아요. 보호자의 유산 취득을 저절 상속이 없는 피해자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자식은 없어. 그럼 그 돈이 어디 가느냐? 그러면 전 보호자한테 가는 겁니다. 중세에도
여기 유학원 외국인 학생이 제사들 많이 남겼으니 그 재산이 학교로 귀속하여 맞아 소속 단체에 귀속된 조합원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게 그 조합원의 재산이 그 조합에 귀속된다. 학생이 상속인 없이 많은 재산을 놓고 죽었으면 그 재산은 소속 학교에 들어간다 하는 식으로 맞아 그 피해방인의 재산은 전 주인에게 귀속되는데 이 피해방인이 아니 내가 노예로 있을 때 나를 그렇게 구박을 하고 말이지 겨우 말이야 내가 돈이나 내가 가지고 해방해주고 뭐 내가 죽은다면 내 재산이 너한테 들어가 어림도 없다 야 그러면서 해방자들 모두 처분했을 경우에 채권자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채권자 사해행위로 입력해서 보호자는 갈비지하나 소송으로 그게 법정사정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법정 내가 법정 피해방인의 법정상속권은 내 거다 이러고 이미 처분했을 경우에는 화비하나 소송을 통해서 양도의 무효를 주장해가지고 처분된 재산을 환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이 로마법의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여기서 하나의 입법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사회의 경험이 없는 그 다음에가 보증에 관한 보증채무, 보증채무에 관한 법률이죠.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이 보증채무에 대한 무한 보증채무의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입법 조치가 있는 줄 알겠네. 기원전 3세기 말에 보증에 관한 법률, 공동보증의 경우 민법 439조죠. 보증인 중에 이 채무를 소멸하거나 변제했을 경우에는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규정이 여기서 구상권 규정이에요. 본래가 로마에서 당연히 구상권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변제했을 경우 사람에게 소권을 양도를 받아서 그 양수한 소권을 가지고서 맞으면 채무자에게 상대방에게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원적 81년에 보증에 관한 법률 과도한 보증으로 인한 파산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일인이 동일 채권자에 대해서 1년에 2만 세스테리우스 2만 양수입니다. 2만 세스테리우스를 초과한 보증행위를 금지를 했어요. 한 사람에게 많은 보증을 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가자 설정 혼자 설정이죠. 유언과 심판의 취지에 의한 보증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해서 보증 채무에 대한 제한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여성의 보증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원후 46년에 원론 의견은 여성의 보증 행위를 금지했어요. 그다음 무효로 제지하지 않았어요. 채무자가 여성에게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원론 의원의 항변을 통해서 상대방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이것이 로마법의 마지막 권리구제의 수단이죠. 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본 원론위원회 항변을 청구해서 청구를 배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해서 지급한 것까지도 서로 반환을 받을 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것이 보증에 관한 원론 의견입니다. 민법 550조 이하의 증여에 관한 로마법 규정, 증여죠, 증여. 기원전 204년에 서물과 금전에 관한 법률은 증여를 제한해서 법적 한도액을 초과한 증여는 친척과 인척 간에만 허용하겠다. 오늘날 이것이 아마 이 증여가 이 증여를 해가지고 평균에 굉장히 아마 재산에 손실이 나서 이런 장소에 취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두 그 원고에 써 있습니다. 그 이유 왜 이런 입법을 했는가? 기원후 47년에 변호사에 관한 원론 의결 역사 변호사 이미 고화정 때 원래 고화정 때 변호사는 사회봉사를 위한 활동이지 법정변론이 그것이 무슨 반대급부라든가 보수를 바라고 하는 일은 안 했습니다. 따라서 고화정계 변호사는 모두가 유산계급이 유산계급. 맞아요. 법률공부는 유산계급의 한사죠. 기사계급이라든가 원론계급, 돈 많은. 그러니까 무슨 이런 원론계급 돈 몇 푼을 받자고 해서 무슨, 여기 원고에도 썼지만 그리스의 변호사는 이거 전혀 이건 이해가. 그리스에는 그 서사, 소장을 써주는 서사와 이 서사의 소장을 가지고 법정 아덴의 배심원 앞에서 응변조로 변론하는 그 변사 둘이 있어요. 둘이 있어. 구전을 먹기 위해서 동분서주 했으나. 이 로마에서는 로마에는 벌레가 이 법률가라는 것은 모두가 귀족, 적어도 유산계급의 자녀들이 어떨까 해, 어떨까 해. 적어도 자본주의 경제질서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를 유지한다면 역시 그 중추적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은 역시 유산계급이 아니겠는가. 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난 여기 대학 때 가끔 이런 소리 하면 제가 선생님 보수 반론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았다고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렇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그 사회를 유지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역시 유산계급, 유산계급 자기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로마에서 법률가는 모두가 그랬습니다. 원론계급이란다든가 원래 학문이라는 것은 유산계급의 한사죠. 반법을 위해서. 그런데 이 당시에도 공화정에서도 법학 교수에게는 이 보수를 줘라 이렇게 해서 법학 교수는 보수를 받았어요. 공화정의 변호사는 무상의 사회봉사행이죠. 무상의 사회봉사에서 뭐지 하는가 정계에 진출한다든가
아니면 관계에 나가서 집정과 법무관 뭐 안찰관으로 나간다는 인기를 얻기 위한 일을 살아서 무슨 무료봉사인데 원론의 원론 의견이죠. 소송 수임료를 법정을 했어요. 소송 수임료 맞아요. 도피사 속주 지방에 나간 총독 관리 벌자가 로바의 관리는 보수가 없어요. 그건 명예직이라고죠. 명예직. 그는 돈 국가에서 돈 한 푼 안 받고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돈이 없으니까 그 관계에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 국가에서 무슨 녹을 받으면서 국가 일한다는 건 말도 로마인은 상식으로 상상도 못하죠. 돈 없는 데 못해. 돈 없으면 장사를 해서. 당시에 평민은 군대를 가거나 돈을 벌거나 두 가지 평민의 출세길이 그뿐입니다. 원론 계급은 모두가 관계에 출세해서 정치가로서 활약할 수 있었으나 평민이 나갈 때는 군대에 들어가서 장성이 돼가지고 군 사령관이 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기사계급이 되거나 우리 조선시대의 재화를 추적해서 그것이 신분상승의 기회가 있었는가. 중세 독일에서는 많은 돈을 벌어서 국가에다가 세금을 바치거나 헌금을 하면 기사 자리를 주었던데 요즘 영국에서 무슨 노래 잘한다고 기사가 자리 주고 뭐 그러고 한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귀족 계급의 신분상승이 거의 봉쇄되었는 신분이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 것이 아마 외국에 비해서 중세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 경직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라우디아노 원론 의견은 소송 수임료를 법정해서 속주 고위관리가 총독이죠. 총독. 총독이 지방에 가가지고 자기가 정치활동을 하고 지출한 돈을 갖다 다 지방 총독으로 가서 거기서 다 끌어버리죠. 가렴주구를 하다든가 직권남용을 한다든가 하는 이거 독직사건이죠. 독재가는 법률이 굉장히 많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독직사건 수습료. 요즘 지난번에 무슨 재벌들이 들어가니까 강남에는 무슨 소송 수임료가 몇십억이 돈다고 그러는데 아마 로마에서 소송 사건으로 가장 소송 수임료가 많은 사건이 바로 독직 사건이죠. 총독 원론 부자 원론 이혼이 걸려 들어가서 형사재 받으시게 되니까 근데 변호사에게 많은 돈을 줘서 해도 많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 독직 사건으로 수임한 변호사는 10만 만세 스테디오스 만냥 이상은 좋아하지 못한다 했어요. 요즘 최고 소송 수임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없군요. 어떤지 몰라도 10만세 스테디오스를 넘지 못한다. 기원은 50원에 변호사 400원은 원론 의견은 변호사에게 보수 지급과 보수 지급을 사전에 약정하지 못합니다. 소송이 종료한 후에는 그 소송 수임료를 만세 스테디오스 만냥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변호사에 대한 소송 수임료에 대한 통제가 여기서 강화되어 있죠. 민법 734조의 사무관리와 민법 741조의 부당이 등은 순전히 로마법에서 발달한 제도적 사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사무관리라는 게 사무관리. 예? 지난 시대에 이 촌락공동체에서 우리는 이웃을 매일같이 봐준 일이 참 많았죠. 복도 엄마 나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장독 비우면 장독 좀 닫아줘. 뭐 이러면 그래 뭐 이러고 뭐 고추가 내렸으니까 좀 가둬줘 그래.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도무지 않죠. 이 상인관계라고 할까? 상부상조 촌락공동체에서 이걸 어떻게 했는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제도적 사물인데 근세법학의 자유법론에 따라서 부당이익 등을 여러 유형을 추상적으로 일반화해서 부당이익에 관한 우리는 민법 741조를 일반 조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서 어땠을까. 만약에 장독을 닫다가 잘못해가지고 또 잊어버려서 장독을 닫자라서 그냥 장이 무두하게 그냥 못 쓰게 됐다든가 그냥 고추가 다 물에 젖어서 못 쓰게 됐다든가 남을 봐주겠다는 사람이 과실로 인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전시켰을 경우에 요즘 호의행위라도 요즘 호의행위 동성 호의행위죠. 요즘 호의 거저 태워줬다가 사고나면 배소사 배상하는 것이 오늘날의 대법원 판결이죠. 어떻게 됐을까 알 수가 없어요. 사건 돼서 재판을 하면 야 이웃간이 이거 가지고 싸우니 해가지고 그냥 불호령을 받고 쫓겨났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사무관리 빈번에 행하여진 사무관리. 만약에 옛날에 우리 잔치집이 많아 잔치집 가서 잔치 먹었는데 그 음식이 썩어서 배탈이 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어떨까. 음식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만약에 지혜자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는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무슨 신선이 사놨다는 결과가 된 거죠. 기원전 3세기의 불법소득에 관한 법률 기초로 재산침해에 관한 불법행위법 로마 불법행위에서 인격권과 재산권의 보호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의미로 나오죠. 750조는 인격권, 751조는 재산권과 하나는 인격권이죠. 여기서 로마의 그 인격권, 특히 오늘날의 여성에 대한 희롱하는 이런 행위가 이미 로마법에서 억제가 상당히 됐어요. 맞으면 귀부의 부인이 지나가는데 앞에 있는 식물을 갖다 건드려가지고 말이지 진로를 방해한다, 희롱한다든가 이게 다 명예소송에 다 걸려 들어가는. 그런데 이 명예평가소송은 피해자가 자기한테 한 손해가
이마침 났다 해가지고 스스로 그 액수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오늘의 위자료 청구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도하면은 그때는 법무관이 그 감액을 하는 이란 형수이죠. 인격권의 침해, 인격권의 보호는 법무관의 인격 침해 소권과 인격 침해 평가 소송이라니 평가 소송. 기원전 81년에 이 술라지 술라 그 독자가 인격 침해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발달한 제도죠. 여성의 진로 방해란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 여성을 치료한다든가 굉장히 여성에 대한 아마 세계 역사상 로마 사회에서 같이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 데가 없어요. 여성은 언제 어디서나 상자를 차지했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상자를 차지했다. 물론 여성이 공적인 그런 대화활동은 한 일이 없으나 저도 남성의 가장이면 가부자예요. 가부자는 여성은 그 가의 주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756조 사용자 책임, 사용자 책임, 사용자 책임. 선주, 숙박업주, 영마업주 등 영업주의 배상 책임에서 민법 758조의 사용자 책임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문제예요. 머슴이 잘못해가지고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머슴이 그 주인이 그 책임을 졌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뭘 이거 어떻게 했는지. 근데 우리도 무슨 영업을 했을 게 아니야, 영업. 유기전이 뭐니 영업을 했는데 그 영업을 하다가 여기 무슨 뭐 잘못됐을 경우에 선주가 책임을 졌는지 영업주가 책임을 졌는지 이것도 역시 무방비상태예요. 또 불법행위에서 건물에서 흘러내리는 오수, 던진 물건, 도로변에 놓아두거나 우리는 2층 구조가 아닌데 로마는 이미 그 건축이 2층, 3층에서 위에서 던져서 아래 지나가는 사람에게 맞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느려던 물건을 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관이 건물 점유자에게 배상을 강제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때죠. 로마법에서 이상하게 동물에 관한 책임, 동물에 대한 맞은 배상 책임이 없어요. 동물이죠. 1259조에 동물에 관한 책임이 없어요. 이 로마에서 개나 무슨 물 길리지 않았나. 이거 어떻게 당나귀도 안 길렀나 하는 생각이 동물에 대한 책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족법이죠. 가족법. 맞아. 친족법이라기보다는 로마법에서 가족법이죠. 친족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로마에서는. 물론 공화정 시대에는 무슨 뭐 씨족이란다든가 종족이라든가 문제 있었는데 그건 형식화되고 모두가 가족 단위로 가지다. 우리는 조선시대 개인이 가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 가족에서 떠난 개인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죠. 모두 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생활에 참여했는데 반해서 로마는 일찍이 가에서 개인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800조의 약혼, 변행헌법, 800조의 약혼과 이혼의 자유. 이거 참 놀라운데 약혼과 이혼의 자유. 833조의 이혼의 자유와 상속법의 이혼의 자유는 모두가 노법의 자유주의 원리, 개인주의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주의 법칙. 개인주의 법적 표현이 자유로 나타나게 되죠. 자유죠. 자유주의 법칙이죠. 아니면 네? 구제적 요소를 찾을 수 없어요. 노법은 단체법적 요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연대 채무 이런 거에 별로. 특히 중요한 것은 민사 책임, 형사 책임, 개별화의 원칙이죠. 민사 책임은 개인이 지는 것이. 그러니까 한성부 판결을 보니까 아버지가 잔뜩 빚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아버지 빚을 왜 내가 갚냐고 나는 못 갚다 그러니까 그 한성 부인이 재판을 이 고향 녀석 같아. 네 애비가 빚을 갖다 자식 놈이 갚지 않으면 누가 갚아? 이런 불효 막급한 녀석 에이 놈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쫓아버렸다는 기록이 한 말이 있어요. 한 말 한성 부 판결에서 따라서 이 형사 책임이라든가 이 형사 우리 특히 동양사에서 형사 책임 연좌제라는 거 제가 1970년초에 나갔는데 제 가족에 대한 신원, 이북으로 혹 나간 사람이 있는가? 신원조사, 뭐 일종의 연좌제지 뭐. 저 새끼 빨리 해야 되는데 혹 이북에 넘어간 사람이 있나? 뭐 이건 뭐 신원조사하는 것도 일종의 연좌제죠. 이런 얘는 그 저 키케로가 정치범으로서 망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와이프, 그 처는 키케로의 처는 떡 로마에서 뭐 유한 부인들과 서만나 어울리면서 돈을 다 쓴다면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겠으니 여보 어떻게 하면 줬어? 뭐 이러면서 키케로 망명하는 키케로한테 다 얘기를 해. 키케로가 아이고 땅을 팔기보다 친구에게 구워주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 남편이 정치범으로 저기 그저 망명을 가 있는데도 혼자서 부인을 앉아서 그저 니나 너 치면서 파리에서 로마에서 유한 매담들하고 같이 등록 노는 거 뭐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오늘날의 그 출산 기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성이 이미 우리나라 참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인데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죠. 뭐 출산 장려를 해가지고 몇 조 원을 퍼붓는다 했는데 로마에서 문제에서 입법적인 해결을 시도를 했어요. 어떤 분이에요? 기원전 28년에 광대한 로마 제국의 주인이 로마 시민, 로마 시민은 불과 400만 명이 지대하지 않았어요. 그 400만이 어떻게 그저 영국에서부터 저기 중동 지방에서 북부 아프리카까지 다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을 지배하면서 통치 자금이 들지 않았어요. 가자에 나가는 대섬명이네, 대섬명. 유대도
총독 하나에다가 무슨 보좌 안에다가 재무 안에다가 그다음에 그저 총독 보유할 병사 그저 한 10대 명 보내지 전혀 뭐 군대가 주장을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북경 지방이라든가 소란스러운 그런 지방에는 많은 군대를 파견했지만 보통은 그저 대여섯 명에 지나지 않았죠. 여기서 불과 400만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예, 아우구스가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 장려식으로 기원후 6년의 혼인법은 독신자, 결혼하는 독신자, 무자녀 부부를 갖다가 사회 경제적으로 불이익으로 제재해 버렸어요. 제재했어요. 법정 상속은 유언 상속 문화 못한다 아니야. 법정 상속도 2분의 1밖에 못 받는다 이게 이제 20세 이상 50세 미만 여기 나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러죠. 기원후 61년의 원론 의견은 출산 능력 없는 60세 이상의 남성과 출산 능력 50세 이상의 여성은 설사 혼인한다 할지라도 이 상속법상의 불이익을 면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입양이라든 가장입양 아가 있다고 이런 것들 모두가 말하면 규정해서 상속법상의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출산 장려책에 따라서 말하면 여성의 애 많은 여성에 대한 특권이죠. 3인 이상 자유인 여성은 3인 이상 피해방 여성은 4인 이상이면은 사회적으로 예우를 하고 무슨 형사사건 형조 강요해야죠. 오늘날에 무슨 비행기에 이코노미 클래스 사면 뭐 비즈니스 클래스로 뭐 올려준다든가 이 다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인은 맞으면 그 공연 연기장에 원론 다음 자리에 앉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론 다음 자리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예우를 했어요. 오늘의 지하철에 출산부 앉을 빨간 자리 하나 맨날 놨는데 비슷한 거 이게 이미 로마 시대부터 맞은 다자녀의 근데 로마의 여성들 결혼을 안 해요. 맞으면 그 이문주의 문화가 철저히 따르면 부가 풍족하고 그러면 오히려 결혼을 안 해. 그건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그렇게 결혼하고 인구 감소가 아주 현저한 이런 사례가 있어요. 특히 1049년에 동성애 처벌법, 동성애 처벌법이죠. 미풍양성화 자연적 성질서에 반한다. 예. 동성애는 자연적, 오늘날은 퀴어라고 하는데 퀴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나와가지고 왜 우리 인권 집안이야 뭐 이러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성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당사자를 만냥의 벌금으로 제재, 만냥의 벌금으로 제재해 버렸어요. 예. 중세는 이 동성애자를 악마가 귀신 들렸다고 해서 화형에 처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참 세월이 많이 지나갔구나. 예. 기원후 52년에 동성애에 관한 원론 의견은 자유여성의 노예 주인이 세 번 이상 경고했어도 불구하고 노예와 동침을 할 때는 그 맞은 자유신분을 박탈해가지고 노예 주인의 노예가 아니라 자식과 같이 노예 주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이때는 로마 여성이 굉장히 자유분방했던 건 틀림없는 거대. 노예하고 말이지. 타인의 집안의 노예. 그냥 자기 집 노예와 어떻게 뭔 그건 모르겠어든지. 잠깐 타인의 노예와 동침을 해가했을 경우에는 성사 처벌했죠. 기원후 49년에 원론 의견은 클라우디우스에서 말이 여기서는 사춘간에 혼인 못한다. 클라우디우스 왕조는 사춘간에 혼인을 해버렸어요. 그것을 갖다 막기 위해서 진료와 혼인을 금해서 교육시의 혼인법은 사천관의 백부와의 혼인을 금한다. 사천관의 혼인 금지가 이때부터 완전 성문해서 유럽의 일반적인 그런 금은 범위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상속법이죠. 부유 중에 막대한 재산이죠. 예, 상속법은 재산 사후에 처리할 재산이 있어야지 상속법이 발달하지. 아 죽어서 내기는 게 무슨 이부자리나 집세이나 내기하지 무슨 상속법이 나올 리가 없죠. 근데 로마에서 상속법이 발달했다는 것은 막대한 재산이 축적이 됐다는 이런 얘기가 돼요. 생전 처분과 마찬가지로 사후 처분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로마법에서 가장 발달한 법령이 바로 이 상속법입니다. 유중만 해도 5가지, 6가지의 유중이죠. 유중이 그렇게 많이 행하여졌어요. 유중에 관한 법률이죠. 유언 처분에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유중에게 4분의 3을 갖다 초과할 수 없다. 민법 112조. 내가 그 독일에서 1977년에 한국 민법조도 독일어로 다 거의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사에 냉이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새로운 유중법이 채용이 돼서 다시 그걸 번역을 해서 넣은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40년에 유중법이 로마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1977년에 됐다는 것은 2000년간의 낙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2000년간에. 우리는 그러니까 조상들은 뭐 좀 재산 좀 남에게 죽는 일이 없나? 그냥 뭐 마치 가산 유지 사상이 자기 재산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뭐 그런 철칙이 있는지 차가이 죽으면서 뭐 좀 마치 무슨 소원해한다든가 뭐 이 유정이 이 상속법이 이렇게 발달을 하지 않았어요? 아, 내 제자인 그 저기 이진기 교수가 상속법 학계를 새로 창설했어요. 아주 괄목할만한 일이에요. 상속법 이제 상속법이 옛날에 무슨 그 가족법에 하나의 뭐 부수인 그런 법은 아니죠. 상속법은 독립된 재산 처분법이 되는 거죠. 오늘날 재산이
모름이 커졌죠. 커졌죠. 모두 상속할 재산이 나왔으니까 이거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해야 돼.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민법 112조죠. 상속인은 부족분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15조. 상속받은 사람에게 내놔라. 이런 얘기죠. 아니면 가장 발달한. 대체 우리가 그 법령의 해석에서 표시주의다 의사주의다 하는 것이 바로 상속 유언장 해석에 대해서 나온 얘기죠.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재산이 많은데 자기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실종했는지 10년 넘어도 소식이 없어요. 죽은 줄 알고 조카를 상속인으로 지명을 했어요. 나중에 큰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때 유언장에 대한 해석이죠. 마주 유언자가 자기 자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언을 적었겠느냐, 유언장을 했겠느냐, 이것이 유언장대로 유언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다.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이론이 여기서 대입이 돼서 마주, 난 가끔 얘기하지만 서구의 집안 변방문의 증폭작용, 서양학자들이 하는 의견은 여기서 서류되고 저쪽의 서류는 여기서 주의가 돼서 완전히 교조주의와 하는 그러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저기 유언에서 법령의 해석이 유언자가 해석을 중심이라고 나오게 된 것이죠. 기원은 2세기의 원론 의견은 공공자치단체의 시당국의 신탁유종을 인정을 했어요. 오늘날 죽으면서 죽을 사람은 서울시에다 나 다 줘버리겠다. 뭐 이런 그 신탁유종, 맞아 신탁유종의 주체가. 그래서 신탁 목적에 따라서 그 관수에서는 써야 되겠죠. 뭐 학교라든가 지원한다든가. 생전 처분 못지않게 사인 처분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기원은 16년의 원론 의견은 유언증서 작성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유언 처분은 무효다. 그렇죠? 유언 작성자가 자기의 유리하게 뭘 중요를 내가 죽여 이러다 무효라 하는 거죠. 1060조의 유언의 요시성과 관련해서 기원은 54년에 68년에 유언에 관한 원론 의견은 유언증서 작성의 법정 방식을 규정하고 유언증서 작성자가 유언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만약 위증죄, 문서 위조죄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원후 122년에 원론 의견은 저택의 장식용으로 부착된 그런 물건을 따로 유증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마치 종물이죠. 동상이라든가 조화이라든가 벽과 화분, 분수 만에 유증을 금지했으면 이 규정은 역시 건물에 부착된 장식물만의 매매도 역시 허용을 했어요. 이것이 대체로 로마 실제법제도에서 나타난 로마법 법원 발굴을 해봤어요. 그다음에 소송법제도인데 사실상 발달한 건 소송법, 로마의 소송법제도죠. 소송법이라는 건 실제법을 창설하는 하나의 산시의 규정은 아니에요. 아주 법률적인 장치죠. 로마법의 우성은 단순히 무수한 민법 개념의 구성과 법원이라든가 원칙의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고도의 법고시의 소송법제도가 발달한 데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연세대학의 그 김홍규 교수가 내 로마법의 소송법을 보고 비로소 아 소송법이 과연 로마 소송법이 필요해서 어떤지 알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다른 고등법의 재판지도가 대부분이 맞으면 형사와 민사 재판을 막론하고 고압적인 국가관리가 지배하는 경직된 규문주의 소송이죠. 규문주의 소송이죠. 아, 높은데 앉아서 눈을 빨리면서 한번 이래가지고서 근데 우리나라에 그 고문으로 하던데 그 고문이 시형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시형 전에 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그게 두둑에 패하는 건지 특히 나는 그 로마에서 여성을 갖다가 엎드려놓고 몽대치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여성은 절대 여성은 고문 못하게 돼 있어요. 여성은 여성 중범죄는 더 그냥 광산 노역장에 보내서 광산 노예들이 일하는 광산에서 그 식모살이 빨래하고 밥하고 그런 노역에 종사했지. 여성을 갖다가 그 시어가다 고문하거나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심지어 그 저기 소송 당사의 자유로운 변론의 여지를 완전히 배척하는 것이죠. 심지어 중세 형사 재판에서 불합리한 심판 증거 뜨거운 물 속에다 손을 담가가지고 며칠 내에 낫지 않으면 너 죄가 있다. 물에다가 던져가지고 떠오르는 놈은 그런 죄가 없고 주저앉는 놈은 그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말이죠. 그러면 결투재판이죠. 결투재판. 중세 결투재판. 정신적인 마녀재판. 네, 가혹한 고문이 일상화되었으나 로마 소송법은 합리성과 대화적 공정성에 지배해서 이러한 미개한 재판 방식을 체험한 바가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그 미신범이라든가 이러한 그 합리적인 재판제도가 생하지 않았는가, 뭐 만회재판이라든가 이런 거 추상적인 그런 요소가 없었다는 것만은 유학의 합리성이 그런 재판제도에 맞으면 그 왜곡을 가져오지 않았는 건 틀림이 없죠. 로마 시민과 특히 여성에 대한 고문이야 돼. 대체 남성도 사형에 로마 남성이 반역이 뭐냐죠. 사형 판결 받으면 보통 유배형으로 유배형이지 사형을 피하는 분은 거의 있지 않아요. 모두 유배형으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로마 민사소송은 사실의 문제와 범죄 문제를 확연히 구분해서
원고 청구의 법적 근거를 나타내는 쟁점 결정 절차, 법정 절차 나오죠. 이건 법무관이 나와요. 그다음에 사실 확정을 위한 증거 판단의 확정을 위한 심판 절차로 나누어져 있어요. 따라서 쟁점이 결정되면 그것을 갖다가 그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갖다가 심판 절차에서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당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대할 수 있는 심판인의 배심을 피할 수 법관 기피제도가 여기서 나오죠. 기피제도 저 나한테 불공정한 그런 재판을 우려가 있다 기피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격 방어의 변론이 항변이 뭐 자유론 그 변론 기간이 싫어지면 그 물을 더 줘라 해서 물시계는 물시계인데 변론이 늘어지면 물을 더 줘라 하면 이게 물을 더 떠봐가지고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증거 판단은 심판의 양식과 공정 자유심정주의가 여기서 적용돼 자유로운 판단의 기준은 아니죠. 그러므로 로마법이 발달했으면 법률생활 속에서 실제법의 형성 발달시킬 수 있는 법규준 소송제도가 정치하게 발달한 게 기하다. 나이건 아주 중요해요. 오늘날 민사청구소송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표시 이것이 오늘날 로마법에 맞으면 서식소송에서 원고의 청구표시와 청구원인의 표시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법원의 결정 명령, 가처분 제도, 재판권을 관장한 법무관의 권리구제 수단이 금지명령, 제시명령, 원상회용명령 등 각종의 특시명령에서 발달한 제도가 거의 틀림없어요. 단 중세에 이런 제도를 볼 수가 없어요. 고등교과의 법문화가 정치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무엇보다도 법학의 부재와 실제법 창설의 기술적 장치인 재판제도의 필요성이 기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제도는 실제법을 창설한 산실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박병희 교수, 한국의 민사소송에 대해서 박병희 교수가 조선 왕조시대 소송제도의 실상이라고 대한변협회에 나와 있어요. 소장을 한자로 작성해. 무식한 농부들이 어떻게 한자를 알아요? 한자를 어떻게 소장을 작성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산이 유식한 양반한테 가서 몹쓸 급속으로 그냥 갈 수가 없겠지. 뭐 닭이도 한 마리 가져가서 소장에 써주시다. 뭐 이러겠지. 그럼 뭐든 써주면. 그래가지고 화나의 문화에 가면 문지기가 안 들여보지. 문지기가 뭐 때문에 왔어요? 소장을 내려왔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여기서 그 뭐냐면 또 돈 몇 푼 주면 또 통과가 돼. 그러면 또 형방한테 가는데 형방이 그렇죠. 형방한테는 또 돈 몇 푼 줘야지 형방을 가면. 그래서 재판용에 이러면 꼭 고대강에서 앉아서 쌩 내려놓으면서 앵 이러면서 사또가 소리 지르니 그냥 몸이 움츠러졌으니 무슨 자기가 자기 의견 발표를 하겠지. 아마 재판제도의 필요성이 한국민법에 대한 발달을 저해한 중요한 요인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형법이죠. 한국형법에 관해서는 한국형법은 칼오스의 도일형법이라든가 형사재판소용이죠. 근데 파이리히 미리스 오든이라든가 그것이 두 주요 크리미나리스 카롤리나가 아니라 또 우리의 그 저기 초기 조선의 세조 7년에 공포된 경국대전이나 경국대전의 형전이나 또는 조선 말기 고종 2년에 나온 대전 회동이 아니라 아마도 로마 형법에서 대체로 근대 서구법이 로마 형법에서부터 이것을 끌어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연세대학의 형법으로는 그 이영국 교수가 보면서 내가 이제 한국 민법이면서 독일 아이들의 형법이 어디서 나왔나 했는데 로마 형법책을 보니까 아 이게 역시 로마법에서부터 이 형법도 독일 녀석들이 로마 형법에서 끌어들였구나 한 것을 알게 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형법과 형사재판제도 로마 법학에 기여한 기존 대립법의 형사법제도 특히 독일 형사법제도에 채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로마법은 단순한 법학도 법률가 또는 서양 사학도나 일반인의 고등교양서가 아니라 현행법의 제도적 기원을 구명할 수 있는 한국 법사, 법원사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